어머니는 그 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일하시면서나 잠드실 적에도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노래 같은 거를 좋아하시니까 뭐 어머니의 꿈이 가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늘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고 생활력이 강하시고 그러셔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한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역사전쟁에 너무 억울하시게 당하셨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하늘 아래 가셨어도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8월 14일은 처음으로 피해자 어머님들이 일본의 전쟁 성범죄를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이 소녀의 상이 여주 출신으로 2013년 돌아가신 고 이용묘 어르신을 위로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